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경주가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확리 단계과 보문 단지는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숙박업계도 코로나 악재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주 확리 단길입니다. 식당과 카페, 기념품 판매점을 둘러보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번 달까지는 그래도 그 방역이나 그런 거 했다고 해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 하면서 많이 개선됐고 놀러 다니는데 자유로움이 있어서 늦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경주 첨성대 일원도 코로나 이전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움츠러들었던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제 시작 시점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 여행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경주가.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여행에 갈증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위드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가지고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관광객 급증은 곧바로 숙박업계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객실 440개 규모의 이 호텔의 경우 이달 들어 평일 예약률이 80%까지 올랐고 주말에는 객실 예약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 그리고 인원 제한 완화 등 위드 코로나가 시작됨에 따라 경주의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호텔을 방문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객실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맞아 천년고도 경주의 관광업계도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